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이별 이야기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별 이야기 정초로. 사람들은 이별을 불처럼 합니다. 마치 바람에 사그라지듯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을 물처럼 합니다. 마치 하루 일과처럼 그렇게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누가 불처럼 하듯 누가 물처럼 하듯 이별은 손을 대면 뜨겁게, 이별은 손을 대면 차갑게, 그렇게 때때로 다가와서 가슴을 한겨울의 칼날 위에 올라서게 합니다. 이별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가슴속의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당신과 나의 이별은 그 무엇도 아닌 봄날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이별이라는 말은 서로 갈리어 떨어짐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이별은 만남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만남의 끝이 결국 이별이라고 합니다. 만남도 쉽지 않지만 이별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별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꿈꾸어 보지만 이별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만남엔 영원히 가야 하겠지만 설령 우리가 이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맞아야 합니다. 이별 없는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별 이야기 정초로. 사람들은 이별을 불처럼 합니다. 마치 바람에 사그라지듯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사람들은 이별을 물처럼 합니다. 마치 하루 일과처럼 그렇게 시작도 안 한 것처럼 누가 불처럼 하듯 누가 물처럼 하듯 이별은 손을 대면 뜨겁게 이별은 손을 대면 차갑게 그렇게 때때로 다가와서 가슴을 한겨울의 칼날 위에 올라서게 합니다. 이별을 습관처럼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가슴 속의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당신과 나의 이별은 그 무엇도 아닌 봄날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이별 이야기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